안녕하십니까. 제주어 토크쇼 고랑 몰라 써봐사죠 시즌2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영평가시나물 연극쟁이 변종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순대겸엉 임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하나 장인정입니다. 미국에선 류시하 아니면 존 리우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제주 장학 퀴즈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그 장인정 아나운서도 네. 이 뭐 학창 시절에 이게 장학 퀴즈처럼 비슷한 뭐 퀴즈 대결이나 퀴즈 대회에 좀 나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제가 그 골든 그 울리는 그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에 정말 나가는 게 꿈이었는데 못 나갔어요. 제가 그게 학교별로 도전을 하는데 제가 졸업하고 저희 학교가 출연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장인정 아나운서 또 그 벨 울리면서 그 전국적인 함성 들으면서 그랬을 텐데. 네. 자, 거기서는 이제 울리지 못했지만 우리 제주와 장학 퀴즈에서는 네. 꼭 그 장원이 되셔서 알겠습니다. 네, 뭐 벨은 준비 안 했지만 와. 선물의 주인공이 네,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좀도 뭐 미국에서도 뭐 그런 대회 이런 퀴즈 대결 이런 게 있을 것 같은데. 뭐 있을 것 같지만 한국처럼 뭔가 상 주거나 이런 거 저의 그 집 근처에서는 그런 거 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친구들끼리 이런 거 뭐 질문하고 뭐 트리비아 퀴즈 그런 것도 했어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한국에 오셨으니까 우리 대결해서 선물 꼭 받으실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주 장학 퀴즈 첫 번째 문제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문제 주세요. 네. 치킨 좋아하죠? 치킨. 아, 좋아요. 네. 제주어로 닭은 덕입니다. 덕. 예. 그렇다면 병아리를 일컫는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1번 빙애기, 2번 빙새기, 3번 빙독. 존? 네. 1번 빙애기. 빙애기. 그냥 그 얼음 애기 아니고 그냥 얼음 애기. 얼음 애기. 쏘리. 썰렁하죠. 근데 빙애기. 제주어. 네, 빙애기. 정답입니다. 정답이요. 어떻게 알았어요? 그거 좀 뭐 어차피 소리 조금 그 병아리 빙애기 하고. 그렇지. 그러면은 이제 빙애기까지 나왔으니까 계란 뭐 달걀을 뭐라고 하는지 제주어로. 달애기. 저는 맥계라. 독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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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전문가니까. 배우는 게 많습니다. 예. 자, 빙애기 문제 첫 번째 문제 존이 맞췄고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사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장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장소이기도 하죠. 그중에 사삼 당시 아픈 역사의 흔적을 남긴 너분숭이는 현기영 작가의 소설 순이삼촌의 배경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사삼 사건 중 학살된 어린 아이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기도 하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 너분숭이는 제주의 어느 마을에 위치했을까요? 자, 너분숭이는 제주의 어느 마을에 있을까요? 자, 보기 드립니다. 1번 한담리, 2번 북촌리, 3번 월정리. 촌? 촌. 정답은요? 함덕 넘어가면 조찬 그쪽 북촌리 있지 않을까? 아마 북촌리. 그리고 2번이었을까? 아, 정확하게 2번 북촌리 정답입니다. 한담리는 애월에 있는 너무 아름다운 해변이고 월정리도 여러분들 요즘에 해안도로가 생기면서 많은 분들 찾고 있지만 우리 또 사삼의 아픈 역사를 간직한 너분숭이는 바로 북촌리에 있습니다. 정말 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그런 장소이기도 하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드렸고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네.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지형 고자왈. 소중한 가치는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고자왈이 지닌 여러 가지 가치 중에서 꼭 지켜야 될 가치가 있습니다.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는 이것. 이것이 무엇일까 하는 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자, 1번 가령골, 2번 정의골, 3번 숨골. 1번 가령골, 2번 정의골, 3번 숨골. 우리 제주의 허파 역할을 하면서 허파. 이 고자왈이 중요한 건 뭐
지하수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여러 가지 제주의 네.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선 곶자왈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일까요? 좀 어려운데요? 1번. 저 도전해보겠습니다. 예. 3번 숨꽃? 숨꽃. 네. 자, 정확히 발음, 숨꽃인지, 숨꼴인지 정확히 발음을 해주세요. 객관식 아닙니까? 어? 객관식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객관식인데, 그거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조금 네. 이제,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자, 네. 자 세 가지 보기 중에, 숨꽃. 숨꼴. 네. 정답입니다. 아~ 네. 우리 제주의 허파 역할하는 숨꼴이 숨을 쉬는 하나의 그 우리가 이게 숨꼴이라고 하잖아요. 사람도 숨을 쉴 수 있는 그 역할을 이 곶자왈이 하기 때문에 제주의 허파라고 우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그 막상막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주실까요? 다음 문제 제주어는 동부 지역 서부 지역 때론 산남과 산북에서는 말을 다르게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어를 물꾸러기라고도 부르는 마을이 있는데요. 또 다른 마을에서는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렇게 이렇게가 어떻게 부르는 걸까요? 네. 1번 성게, 2번 뭉게, 3번 꽃게. 예. 존. 예, 존. 이거 개한테 물었듯이 뭉게. 아, 뭉게구름. 이게 뭉게, 뭉게. 뭉게구름. 뭉게, 뭉게. 2번 정답. 정답. 이게 뭐 물꾸러기라고 부르는 동네도 있고 또 뭉게라고 부르는 이름도 있고 이건 뭐 지역의 차이니까 문어를 부르는 제주어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게 뭐 어느 지역에서 불린다 해서 그건 뭐 잘못된 거고 이쪽은 뭐 바른 게 이게 올바른 네. 게 아니고 똑같은 말입니다. 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 것들이 많으니까요. 예, 저희는. 그렇습니다. 예.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자, 제주어에는 다양한 곤충들의 이름이 있는데요. 국민 MC 유재석 씨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메뚜기의 제주어는 무엇일까요? 메뚜기. 자, 보기 1번 말축, 보기 2번 소축, 보기 3번 곤축. 인정. 예. 1번이요. 1번. 1번. 네. 자, 말축. 네. 말축. 정답입니다. 정답. 이 메뚜기 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제주에서 네. 말뚝, 말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석 씨가 제주에서 이제 활동을 했었으면은 이제 말축. 별명이 이제 말축이. 아 그러면 나중에 만나면 말축. 할지 모르겠지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팽팽하게 지금 가고 있는 가운데 네.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다음 문제. 요즘 텃밭을 가꾸고 싶은 분들이 많습니다. 제주에서는 텃밭을 우영팥이라고 하는데요. 예전에 이 우영팥에서 밥상 위에 오른 채소를 키워 먹었습니다. 네. 그럼 여기서 문제 드리겠습니다. 우영팥에서 키우는 채소들을 통틀어서 무엇이라고 할까요? 이게 오늘의 문제입니다. 1번 송키, 2번 방키, 3번 차키. 이거 문제를 내면서 문제. 자, 이 우영팥에서 인정. 1번 송키. 송키. 정답입니다. 이 우영팥에서 키우는 채소들을 네. 설마 뭐 방키거나 뭐 차키겠습니까? 차키도 뭐 차키겠습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송키 맞춰주세요. 예. 정말 이 송키 종에는 뭐 새우리도 있고 부루 뭐 유잎 여러 가지 뭐 다 들어갑니다. 채소들이. 근데 이 제주도에서 이 텃밭이 굉장히 유용하게 쓰이잖아요. 그렇죠. 예. 자기들이 먹을 것들을 그 좋습니다. 바로 옆에 집부터 있는. 예. 자, 팽팽한 가운데 이제 문제를 예,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오늘 장원이 누가 될지 결정이 됩니다. 네. 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요즘 이 제주어로 나와 있는 노래들이 많습니다. 특히 가사를 제주 음식을 만드는 과정들을 노래 가사로 담은 노래들이 많은데 다음 노래 가사를 들려드리면 이 노래는 어떤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가사로 담았는지 네, 말씀해 주시면 제가 됩니다.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부르실 수 있겠어요? 네. 좋습니다. 네. 농비 좀 질게 썰렁 솔망 배마농이영 개꼬루 낭석껑 모물꼬루 푸렁 얄룩게 시정 구털에 낭물민 이주게 눈비 존질기 썰렁 쏠망 패마농이형 꾀꼬루낭 석껑 몸을 코르프렁 얄룩기 지정 그 우털이낭 물민게 익어주기 돌돌돌돌 모란게 근데 전 해도 돼요?
아, 알아요? 보기가 자, 있는데? 보기 있는데 보기 안 듣고? 괜찮을까? 아, 괜찮습니까? 야, 이거, 좋습니다. 보기 안 자, 듣고. 우와. 그냥 다 논비도 들어가고 예. 그 살망, 그 논비 살망 그리고 모밀 가루 그리고 이렇게 평평하게 싸서 그 다음에 담백하게 먹는 빙떡 아닐까? 빙떡! 빙떡! 정답입니다, 정답! 정답. 와, 정확히 알아. 근데 왜 빙떡인지 아세요, 이거? 왜 빙떡이라고 하는지 그냥 그 떡도 뭐 빵처럼 아니면 이렇게 혹시 그거 말아요? 만든... 맞아요? 이렇게 뭐 빙빙빙 아, 빙빙빙 아, 그래서 그 떡은 그냥 뭐 빵처럼 한 거고 아, 근데 좋습니다. 아, 빙빙빙 덜라 빙빙빙빙 와.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빙떡 정답을 맞히면서 오늘 장학 퀴즈의 장원은 존께 이 영광에 돌아갑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이 선물을 또 받으러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그 존이 이제 선물이 드렸다고 이제 축하합니다. 오, 네쿠바. 오, 베리굿. 베리굿. 와, 고맙습니다. 와, 이건 날이 갈수록 점점 일취월장하는 실력을 발휘하시는데요. 자, 그러면 고랑몰라 서바사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